태양광 가로등 및 보안 등을 충전 제어할 수 있는 이피솔라의 태양광 충전 컨트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태양광 모듈에서 전기를 받아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LED 램프를 직접 구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 또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크게 납축전지용 EPLI 제품과 인산철,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용도로 사용되는 LPLI 제품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적외선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전용 프로그래머 또는 휴대폰 프로그램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프로그램 값을 세팅하고 저장하고 다시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제품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컨트롤러이고 현재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팅 컨트롤러답게 가장 중요한 시간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를 어떤 종류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자유로운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납축전지의 경우 밀폐형, 액체형, AGM 젤 배터리, 그리고 리튬 경우에는 리튬 이온, 폴리머, 인산철 배터리를 모두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ED 드라이브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정전륙, 즉 컨스턴트 커런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LED를 직접 구동할 수 있어서 효율이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또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대별로, 시간내 구간대별로 밝기를 다르게 조절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제품의 큰 특징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떨어진 이후에 70%의 밝기로 2시간 정도 밝힌 이후에 3, 4시간 정도를 100%로 밝게 밝혀서 사람이 또는 차량이 이동할 때 문제가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는 사람이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 정도의 밝기로만 다운시켜도 LED 특성상 밝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방수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본 제품의 특징입니다. MPPT 방식의 컨트롤러를 선택하실 때의 장점은 최대한 30% 이상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이 높아지면 모듈의 크기도 줄일 수 있고요. 모듈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바람의 영향도 동시에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이 문제가 되는데 겨울철은 모듈의 전압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높아진 전압을 전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MPPT 방식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는 대량으로 충전하는 제품들, 그리고 개별로 제어하는 제품, 휴대폰에 연결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제어 장치에는 RC01 또는 01이라고 하는 제품이 사용되는데 이 제품들은 배터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시간의 구간대별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선택된 밝기를 직접 조절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다 가지고 있는 올인원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피솔라의 제품은 태양광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